대만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 간의 대립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 냉전 시대 때 쿠바 핵미사일 사태와 비슷하게 미국과 중국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봤습니다. 근데 미국의 군사력이 너무 압도적인 1위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만 두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운용 개념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중국은 적극 방어 군사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중국은 미국과 해군력을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약합니다. 너무 열세인데요. 그래서 중국은 미국과 상대할 때 대한미사일과 같은 걸로 상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주요 섬에 대한미사일을 설치해 해양통제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A2AD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미사일, 잠수함, 순항미사일, 전투기를 활용하여 미 해군의 접근을 거부합니다.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중국은 이러한 전력을 동원해 미 군사력 접근을 거부하려고 할 거고요. 중국이 지리적 근접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중국이 대규모의 중소형 미사일 함정과 디젤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중국은 공중구비기 지원 없이도 대만 인근의 작전 수행이 가능하죠. 또한 미사일을 통해 미군이 전진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군 기지나 주일미군 기지에 대한 위협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전략을 채택하고 있을까요? 현재 미국은 중국의 A2AD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군사 전략을 발전시켰습니다. 지금은 다용역 작전, 즉 MDO로까지 발전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분쟁 발생 시에 사이버전과 전자전을 통해서 적의 지휘 통제망 기능을 제한하고요. 동맹국과 협력하여 미사일 방어망을 운영하며 동맹국 영토에 미사일을 배치해서 중국의 회상 활동을 제한하고 최종적으로 공해전을 실시한다는 개념입니다. 즉 동맹국 국가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전략이죠. 특히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게 더 강해져서 대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의 전력뿐만 아니라 동맹국 전력을 모두 활용하는 통합 억제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전과 전자전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요. 당장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에 방문했을 때 중국이 펠로시 전용기를 추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전자전을 썼거든요. 양측의 군사 전력이 어떤지 대강 감이 오시죠? 대만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군사력 비교니까 인도태평양 사령부 이하의 전력 위주로 감과 일본 한국 등의 주둔한 군사력과 전개 대상을 대상으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북부정부, 서부정부, 중부정부 전력을 제외한 동부, 남부정부 전력들의 투입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군력 비교입니다. 미국은 원거리에 위치한 지형으로 상대적으로 중국보다 불리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본토에서 약 750km, 해안에서 150km 이격되어 있어서 지형적인 이점을 부여하고 있죠. 대만 분쟁이 날 경우 투입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항공력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B-52 폭격기 5대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H-6형 폭격기 130대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의 경우에는 미국의 F-15 전투기 43대, F-35 전투기 50대, F-22 전투기 45대, F-16 전투기 58대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 해군, 미 해병대 전투기가 288대 정도니까 484대의 전투기를 투입할 수 있네요. 또한 공격기인 A-10 공격기를 18대 투입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J-7 전투기 210대, J-8 전투기 90대, J-15 전투기 24대, J-16 전투기 96대, J-11 전투기 176대, J-20 전투기 50대, J-10 전투기 174대, JH-7 전투기 120대, Su-35 MKK 전투기 96대를 투입할 수 있죠. 단순히 수치로만 비교를 한다면 미국은 주한미군 군력을 제외한 총 507대 정도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주일미군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공군사령부 예하 전투기는 총 219대이고요. 해군의 경우에는 1996년 3차 대만해협 위기 시 3함대 예하 항모를 추가하여 총 3척의 항모가 동원되었으니 선내의 사례를 가지고 오면 총 300대 정도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미 해병대의 3해병 원정군이 투입이 되며 여기에 1개의 해병 비행단에 소속된 약 100여 대 FA-18기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 해군과 해병대의 투입 가능 전력은 총 400여 대이나 중국의 위협 및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70% 투입을 가정하면 288여 대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동부, 남부정부 소속의 항공력과 해군 항공에 속해 있는 144대를 포함하여 총 1166여 대의 공군기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것을 단순히 수치로만 평가하면 중국이 더 우위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미국은 F-22 전투기를 끌고 오니까요. 그래서 항공기 성능을 공대공, 공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면요. 중국의 전투기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미국의 항공력은 중국에 비해 공대공에선 근소하게 열세인 반면에 공대지에서는 우세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투입 항공기 규모에 있어서 미국은 2.2배 정도의 열세를 보유하고 있지만요. F-22, F-35 등으로 구성된 5세대 전투기 전력과 ISR, 전자전기와 같은 지원전력 등 우수한 질적 능력을 부여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중국은 J-7, J-8과 같은 3세대 전투기 전력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공중 우세는 미국이 확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여기에 대만 공군력이 투입이 돼버리면 압도적인 미국의 공군력 우세가 되죠. 다음은 해군력 비교입니다. 미국은 니미츠급 항공모함 3척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산동급 항공모함 1척과 랴오닝급 항공모함 1척을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축함의 경우에는 미국의 주말특급 구축함 2척, 타이곤데로가급 구축함 2척, 알레이버급 구축함 30척, 인디펜던스급 구축함 12척을 투입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은 난창급 구축함 6척, 쿤밍급 구축함 24척, 란저우급 구축함 6척, 선양급 구축함 2척, 광저우급 구축함 2척, 선장급 구축함 1척, 항저우급 구축함 4척, 루우급 구축함 2척, 장카이급 구축함 32척을 투입할 것으로
것으로 보입니다. 상륙함의 경우에는 미국의 아메리카급 상륙함 2척, 와스프급 상륙함 3척, 샌 안토니오급 상륙함 5척, 페리급 상륙함 6척을 투입할 것이고요. 중국은 075형 상륙함 2척, 071형 상륙함 8척, 072형 상륙함 39척, 073형 상륙함 10척, 074형 상륙함 12척을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수함의 경우에는 미국이 오하이오급 SSBN 10척, 시울프급 SSN 5척, 버지니아급 SSN 7척, LA급 SSN 16척을 투입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진급 SSBN 4척, 한급 SSN 3척, 상급 SSN 6척, 명급 SSN 11척, 원급 SSN 13척, 킬로급 SSN 12척입니다. 해양 우세 확보를 위한 양측의 수상 전투함 성능을 성능 지수를 적용하여 분석을 해보면요. 항모 전력에선 미리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이 대함, 대공 능력에 있어서 중국의 항공모함들보다 월등히 우수합니다. 또한 수상함을 비교하면 수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비슷한데요. 성능 지수 평가에 따르면 종합 능력이 미 해군이 3배 가까이 우세합니다. 잠수함의 전력도 미 해군이 훨씬 높고요. 결론적으로 항모 및 주요 수상함 전력에 있어 양적인 부분은 양측이 비슷하긴 하나 질적인 면에서 미국은 두세 배 정도의 질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전이 일어나면 중국 해군은 사실상 전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일 능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사일 비교는 미국이 해당 지역에 지상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고 있고 전면전이 아닌 한 미 본토의 ICBM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니 중국의 미사일 능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탄도미사일의 성능과 생존성을 고려하여 미사일을 차별하여 배치했습니다. 해안선을 기준으로 내륙 근거리로는 둥펑 11과 같은 SRBM을, 중간 내륙 지역으로 둥펑 21AC와 같은 MRBM을 배치하고 있죠. 또 더 안으로 들어가면 둥펑 331과 같은 ICBM을 배치하고 있고요. 특히 둥펑 21D, 둥펑 26과 같은 미 항모의 주 접근 거부 전력은 중부 내륙 쪽에 위치하여 생존성과 타격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항공모함과 같은 고가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둥펑 21D를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하였고 괌 부근에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둥펑 26을 실전 배치하는 등 A2AD 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둥펑 21D는 사정거리가 1500에서 2000km로서 미사일에 장착된 여러 개의 탄두가 각각의 추력장치를 이용하여 기동함으로써 요격 회피 능력이 향상된 기동 탄두 재진입체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둥펑 21D는 미사일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확한 레이더 지원 시스템이 제한되어 있음에 따라 표적 정보 탐지, 분석에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순간적인 에러 수정 능력이 부족합니다. 또 중국은 1996년 제3차 대만 해협 위기 당시 미국의 항모 전단에 의해 봉쇄되었던 교훈을 반영하여 다수의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였고 미국의 항모 타격과 이지스함 방공 체계의 무력화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상 발전 크루즈 시스템은 CJ-10과 둥펑 10을 들 수 있는데 수상 전투함에 대한 공격을 위해 2006년에 실전 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력인 둥펑 10은 사거리가 1500km 이상, 내부 항법 장치와 GPS 지형 대조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중국 해군의 ASCM은 대부분 항저우급 구축함에서 운용하는 SSN-22와 킬로급 잠수함에서 운용 중인 SSN-27 대함미사일입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미사일 전력을 발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측면에선 중국이 상대적으로 우세로 평가가 됩니다. 특히나 중국은 이 부문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원거리에서 미사일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ISR 능력, 기존 대함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불안전성 개선, 플랫폼인 장거리 타격 항공기와 잠수함의 능력에 집중하여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원 능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국과 미국은 A2AD 전략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용역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사이버전, 우주전, 전자전 능력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주전의 경우에는 미국은 2020년 기준으로 1300여개의 위성을 운용함으로써 500여개의 위성을 보유한 중국보다 압도적인 우주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위성을 교란, 기능 저하, 손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상 레이저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중국판 GPS인 베이도우 위성 항법 시스템을 완성한 상황입니다. 우주전 능력은 1996년과 2010년에는 미국의 압도적 우세 였지만 2020년에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미국이 우세인 상황입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격차를 따라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버전입니다. 중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미국이 네트워크 중심전의 영향을 받아 사이버 무기 체계를 본격적으로 개발해왔고 2008년 이후에는 정보 수집용, 방어 공격용 사이버 무기 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악성 코드를 개발하고 해킹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다만 해킹 능력 등 공세적 사이버전 능력은 우수하나 방어적 사이버전 능력에 대해서는 미국과 경쟁에서 절대 불리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평가에 의하면 티어 1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고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이 티어 2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중요 요소 중 하나는 네트워크 보안 관리 및 사이버 공격 후 회복 탄력성인데요.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네트워크를 통한 사이버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민간 분야와의 협력으로 신속한 피해 복구력을 지니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러한 분야의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즉 민간 기업의 기술을 응용한 미국의 사이버 공격에 보안이 취약한 중국의 사이버망이 공격받을 경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전 능력과
유사하게 사이버전에 대한 미중의 능력은 미국이 전반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A2AD 전략과 미국의 다용역 작전에서 양측은 분쟁 초기 전장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정보전과 사이버전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분쟁 초기 상대 위성이나 정찰기 등 정보 자산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위성 요격 미사일 등과 같은 하드킬 수단과 전자전, 사이버전, EMP와 같은 소프트킬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우주전과 사이버전 능력은 1996년과 2010년에는 미국의 절대적 우세, 2020년에는 전반적으로 미국이 우세 내지는 대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2020년대 후반에는 중국의 추격으로 그 격차가 줄어들 겁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만 해협 위기 시 미중의 군사력을 평가하면 미국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군사력 격차를 좁혀가고 있고요. 공중 우세 능력은 지리적 요인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분야로 미중의 항공력만 놓고 본다면 양쪽 우위를 지닌 중국의 근소하게 우세하나 대만 항공력까지 포함하면 미국이 우세입니다. 대만 해협은 핵심적 이익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중국은 초도 투입 전력 외에 내륙 지역의 항공력을 증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원 전력 차단 여부가 미국의 공중 우세 확보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 우세 능력은 주요 수상함 전력에 있어 양적인 부분에서 중국이 우세하나 질적인 면을 고려한 종합지수에서 미국이 우세합니다. 미사일 능력은 둥펑-21D, 둥펑-26 등 대함미사일 능력과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능력의 발전으로 중국이 우세합니다. 우주전과 사이버전, 전차전 등 지원 능력은 1996년과 2010년에는 미국의 절대적 우세였고 2020년에는 미국의 근소한 우세 내지는 양측이 대등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군사력 현대화와 첨단전력 개발을 통해 중국의 상대적 우세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F-35 전투기를 2000여대까지 확보할 계획이라든가 B-21 전폭기를 개발 한다든가 포드급 항공모함 추가 확보 등으로요. 중국은 2049년까지 강군모험이라는 것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군 현대화 달성으로 영토 분쟁 관련 외부 세력의 개입을 차단하는 능력을 강화할 겁니다. 항공력은 스텔스 전폭기인 H-20 개발과 J-20의 실전 배치와 추가 생산을 추진 중이죠. 결론적으로 미국은 첨단 군사기술 우위로 해당 지역 내에서 군사력 우세를 유지하려고 할 것인 반면 중국은 해 공군력 현대화 및 첨단 무기 개발로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려고 노력할 겁니다. 근데 그게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을 이기려면 신부터 이기고 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